가장 최근에는 뭐 서울백병원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영일 평론가께 이 네. 서울백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서울백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이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6일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확진이 됐어요. 예.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병원에 가면요. 여러 이 부분에서 접촉 지점마다 물어봐요. 혹시 최근에 뭐 대구 경북 지역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 초기에는 이제 혹시 저 중부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물어보고 발열 체크하고 하는데 자, 이분은 이제 대구를 다녀온 바가 없다. 그럼 거주지는 어디냐? 마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예, 예. 마포에는 이제 따님이 사는 이 주소지인데 예. 딸의 주소를 이제 자신의 거주지처럼 이야기를 했고 이 여성분이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 우려가 높고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 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 나름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예. 대구에서 온 환자라고 하니까 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서울에서 치료를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19 확진이 된 거고 예, 예.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바로 뭐 지난 주말 직전에 예. 분당재생병원과 다르지 않게 예, 예. 이 서울백병원이 명동 한복판에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 입원 과정부터 사실 입원한 이후 내내 이제 자신이 대구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뭐 의료진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환자라든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네.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행히 같은 병실에 있던 네 분 다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각했던 그 우려했던 그 원내 감염이 지금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환자는 국민 건강권에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에 근거해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진료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병원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예. 이 두 부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 예약하는 것만으로도 대구에서 내가 있다고 온 것만으로도 병원에서 지금 진입을 꺼려합니다. 병원 예, 예. 진료 자체 예약도 안 받아주는 현실과 네. 또 감염을 이렇게 해서 지금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즉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권 또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병원의 이 보호 조치 이 부분은 현행 법상에 충돌하는 지점이고 이 부분이 빨리 보완이 돼서 예.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보완이 빨리 되지 않으면 이런 사례는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예. 양쪽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 신고 제도를 안 했냐. 안 알려줄 때 환자를 처벌하는 것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병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규정을 좀 보완하고 이 조치를 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 이 소식이 어제 나가고 나서 일부 보도에서는 서울 백병원 측에서 이 환자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네, 어떻게 정리됐는지 혹시 나왔습니까? 뭐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것 같고요. 예. 검토 차원인데 예.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고 같죠. 사실은 충돌하는 부분.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윤리적인 민폐인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치료받을 권리는 인정. 그 인정해야죠. 네. 그리고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국가든 의료기관이든 이 조치를 취해줄 것이냐. 예. 내가 감염병에 노출돼 있는 이 지금 위험 인자인데 예. 그런데 나에겐 기저질환이 있어요. 네. 방송에서는 계속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위험하다고 해요. 이분이 마침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의 지금 만성 질환을 치료를 안 해준다면 나는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예, 예. 고통을 호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되나 예. 거짓말을 하고 입원한 상황에서 이제 의료진과 다른 환자,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의료시설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예. 그럼 나는 감염 우려도 있는데 기저질환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수용해주는 이 영역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호를 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네, 그런 상황, 일반 환자가 적극적으로 뭐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한 게 안심병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국민 안심병원이 좀 더 많이 확대되고 많이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있고요. 예.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뭐 같은 환자 병실에 있던 분은 화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시스템적인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차분하게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 차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반대로 또 한편으로 또 배려도 해야 되겠죠. 그런 예. 부분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빨리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부가 빨리 신속한 대처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그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는 그 자신이 확진자 바로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였다라고 밝힌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확진자의 그 행동들이 좀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대목들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참 이게 불가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7천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 중에 또 대다수가 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이제 신자들을 중심으로 그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 우리 한 달 동안 나름 한 30명 선에서 잘 맞고 있었는데 31번째 확진자 이후에 예.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지금 30명이 7천 명으로 급증하는 이 커브를 보이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신천지라는 종교를 우리가 언론에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예요. 종교의 예.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우리가.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은폐를 하려고 하는 정황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예. 지금 상충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도 이게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개개의 행동을 우리가 규정을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한 달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지난밤 꿈에 대구 지역에 제가 갔었고 예.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런 나름의 공포를 예. 또는 이제 뭐 꿈에서 겪던지 아니면 현실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든지 그만큼 우리가 또 노이로제라고 하죠. 예. 상당히 좀 신경증의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제 하나의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예. 그 이런 부분에서 자 내가 감염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가격리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을 내가 이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텐데 예. 그 환자의 입장은 우리가 최대한 이 감안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문제는 이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의 가족분이 인터넷에 이제 좀 분노를 토로하신 거예요. 예. 지역별로 그 소규모 감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만 다른 지역의 뉴스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특정 건물이나 뭐 특정 지역에서 뭐 10명 뭐 안팎으로 나오는 이런 집단 감염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하고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 주거시설, 예. 즉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같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예.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리시설이 한 5천여 곳, 예. 노인요양원, 그러니까 요양원이 한 3,500곳, 요양병원이 한 1,500곳 됩니다. 자, 이런 그 시설에 이제 선제적인 네. 조치와 관리가 있어야지만이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아마 지금은 이제 경북 지역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만 네. 다른 지역까지 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방법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의료계들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구 경북 쪽을 제외하고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광주와 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무튼 의료기관 내 외에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이 총력을 다해서 아무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저희가 돌려가지고요. 네. 신천지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신천지와 연관된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구 경북은 역시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보도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신천지 교인들만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최재욱 선생님?
아, 뭐 여러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는 것들이 나왔는데 예. 결국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있고 또 거기에 특수하게 뭐 노래 부른다든지 신체 접촉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바이러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마 예배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천지 교회에서의 집중적인 전파가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지금 잘 들어보시면 정은경 본부장이 이전했던 이야기가 예. 이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서 46명이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예. 닷새 후에 13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늘고 늘어서 지금 46명인데 알고 보니까 이 한 아파트에 142명의 주민 중에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다. 근데 여기는 뭐 이 2인 1실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모두 다 35세 이하의 미혼 일하는 여성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민의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일 수가 있을까? 일단 신천지 측은 공식적으로 여기는 우리의 집단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이건 대구시 소유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 아파트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일종의 거점 전략으로 여기에 많이 주거하기 위해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1.2km로 가까우니까 여기 모여 살게 된 것인지 어떤 이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아름아름 소개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아직은 파악이 안 됐지만 예. 자연 발생적으로 늘었다 치고요. 여기는 뭐 개인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이니까 예. 문제는 이분들 간에도 상당히 긴밀한 접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건 모두 지금 코호트 격리 이전 얘기고 코호트 격리가 대근한 이후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한두 명의 신도가 있어서 예. 이들은 법무부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행정착오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대구시의 그러니까 지자체의 대응이 지금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논란인 것이고 네.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쟁점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6명이 140명 주민 중에 감염됐다고 하면 예. 사실 이 통계 수치를 보고 나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다. 예. 그럼 이 한마음 아파트는 5층짜리 건물 두 동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에 긴급하게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발진이 된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2월 19일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증폭돼 오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은 처음에 2월 19일 첫 확진자, 닷새 후 그로부터 13명의 확진자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이미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예. 상당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 역학조사 자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현재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으면 그 중간쯤에 한번 끊어줬더라면 네. 감염이 더 확산되진 않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예. 신천지 교인이 아닌 주민들이 40여 명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분들이나 혹은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지에 계신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예. 신천지 교인이 많다는 것은 다 주민들을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네. 그래서 대구시가 미온적 대처를 했다, 너무 늦게 이제 코호트 격리를 했다 이런 일부 비판이 있는 거고요. 예. 대구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자 2월 중후반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로 확인이 됐지만 그 이 2월 말, 3월 초 경황업던 와중에는 예. 이것을 확인할 상황까지는 못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구의 한 신천지 교인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네. 입소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 주변에 경찰이 있었는데 이를 제재할 네. 수 없었던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분은 이제 확진자 60대 여성분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경증 환자들은 우선은 이제 병상이 없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경북대 기숙사예요.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서 예. 자 그럼 여기에 입소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간호사와 의료진이 데리고 가던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난동을 부리고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의 머리를
이렇게 거의 공격하듯이 예. 잡아당기고 도주하려고 한 거예요. 예. 사실상 이 잠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보고 있었는데 대응을 못한 것이 자 바이러스 감염자 분인데 네. 난동을 부린 건데 경찰이 막아야 되는데 경찰은 방호복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감염 우려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도주한 이후에 경찰이 결국은 이분을 이제 다시 붙들어서 결국은 다시 대구의료원으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만 예,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이 조현병 전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쩌면 이 10년 전에 조현병 치료를 받으신 이제 이력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 오래다 보면 저희가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 두 주 동안 격리할 때 무슨 예. 이야기를 했냐면 2, 3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뭐 재미도 있고 예. 상당히 편안하기도 하지만 2, 3일이 지나면서부터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상담 치료사 또 상담 전문가분들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앞으로 어떤 격리나 치료 이러한 것이 장기화됐을 때 또 예. 나타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만에 하나 이제 다른 의료진의 위해를 생각을 한다면 방호복을 갖춰 입은 경찰이 예. 경비를 서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수칙상 또는 이러한 분들이 어떤 이제 정신적인 이 병력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심리 치료의 부분이라든가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 어떤 병행적인 차원의 배려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신천지 그 관련해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우리 발생했던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미 그 격리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격리 기간, 자가 격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신천지 확진자 수는 이제 증가폭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고 근데 더불어 이제 걱정인 것은 이게 그 기간이 지나도 확진자들이 소규모로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자 분들 거의 다 파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다만 그 나머지 좀 아직 확인이 덜 된 부분과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 연락이 안 됐거나 검사가 안 받은 부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협조까지 기대하고 다 검사를 마무리하는 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예. 초기에 19일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격리 기간으로 쳐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거나 예.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입니다. 오늘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진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99.4%인 8,128명이 어제까지 검사를 받아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은 5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된다는 최후 통첩을 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대구시가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엊그제 주말 시작될 때는요, 900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검사를 받지 않은 900명. 그래서 이제 이 행정 조치를 오늘 9일 날짜까지 해서 오늘까지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고 상당히 이제 처벌이 따를 것이다. 이런 이제 이 강조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어제 제가 매체를 보니까 500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50명으로 줄었으니까 주말 사이에 상당한 이제 남아있는 교도들이 받았고 네. 전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 편지를 통해서 네. 자 여기 이제 다시 이 우리가 언젠가 예배를 하게 될 텐데 네. 집회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신도는 예배 참석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특별 편지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안팎의 압력으로 다수의 이제 신도들이 마지막으로 검사에 응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이 격리 해제일입니다. 예. 두 차례를 미뤄서
그런데 이 검사 안 받은 분들 때문에 11일로 예. 수요일로 좀 연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늦어도 사이에 한 50명의 나머지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정은경 질본 본부장의 입장도 11일이면은 이분들은 해제되는 게 맞다. 사실 이제 감염 우려에서는 벗어났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데. 저의 개인적인 걱정을 조금 보탠다면 예. 대구교회 9,300명을 대상으로는 정말 방역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신천지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좀 갈려있지만 예. 협조할 것은 하고 아직도 은폐된 대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제 의심이 있고 이건 지자체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예.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예. 예배 교차 참석들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도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다른 쪽으로는 이 천안이나 충남권에 보면은 줌바 댄스 이제 강습으로 모였던 분들이 또 이제 일부 한 뭐 90여 명 되죠. 예.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잠복해 있는 감염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 대구, 경북이 아니라 각 지자체 역량에 방역이 또 맡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변곡점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터널을 다 벗어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고 예.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 경북과 신천지 대구 교인들이 이제 검사가 다 완료되고 예. 음성이 확인되고 격리해서 해제되면 이 문제가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소규모 모임을 또 네. 신천지 신도들끼리 가진다든지 네. 아니면 또 저희가 아까도 언급을 못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관련해서는 속보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안내직 직원으로 확진자로 판명이 난 분은 신천지 신도로 또 확인이 네.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래도 감염원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하실 필요는 아닌 예. 것 같습니다.